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저는 신장암 진단을 받고 의사가 써준 소견서에 의해서 유황병원 암치료를 받은 김경순입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암 입원금을 주지 않아 오늘로 391일을 이곳에 있습니다. 신장암 환자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391일을 집에도 가지 못하고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저의 죄는 삼성생명에 보험든 죄밖에 없습니다. 암 환자가 암에 걸려 치료했으면 당연히 암 입원금을 지급해야지. 치료받기 위해 보험 가입했고 의사가 요해서 치료했는데 보험사 직원이 암 치료가 아니라며 그럼 저는 무슨 치료를 했습니까? 항암 안 했으면 암 치료가 아닙니까? 항암하다 죽어가야만 암 치료입니까? 오한과 오심과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을 가야 했고 지금도 이명으로 대화가 순조롭지 못하고 머리 흔들림이 심해도 검사를 받지 못해 원인조차도 알지 못하고 다발성 통증으로 약을 먹어야 하고 햇볕과 폐쇄 공간 때문에 피부 발진, 두드러기, 온몸의 따가움으로 밤마다 수면 장애를 겪으며 약관법을 안 지키는 삼성생명 때문에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생명 대표와 계약을 했을 뿐입니다. 암 치료를 입원하며 지급한다 한 삼성생명은 가입할 때 약속한 보험료 받은 대로 암 입원금을 지급해 주세요. 약관법은 삼성생명이 여기였는데 왜 우리가 두 번 세 번 죽어야 하나요? 삼성생명 폐쇄된 공간 2층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마음도 춥고 몸도 상하고 제 인생이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전영목 대표이사님, 암 환자의 피 마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꿈꾸며 기도합니다. 명절이 내일 모레인데 하루라도 빨리 집에 가서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길 기도합니다. 세 번의 명절을 이곳에서 보낸다면 이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할 때까지 저는 죽어도 집에 못 나갑니다. 암 환자 좀 살려주세요. 제발 가입시 약관대로 지급해 주세요. 지급해 주세요.